2023년 네. 개묘년 닭띠 네. 31살의 개유생. 그냥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. 내가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의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해다. 하지만 이분들 또한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 생활을 즐기려고 좀 많이 내려놓게 되시면 오히려 또 그게 더 좋지 않게 그럼 작용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. 어떻게 보면 이게.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반기는 조금 무겁겠지만 요걸 지키지 못하시면 하반기가 오히려 풀릴 건데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름만 가시면 되실 것 같고 43살의 신유생 이분들은 원래 의심이라든가 염려증이 좀 많아.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해도 되는데 내 마음의 의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앞에 눈앞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심병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욕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걸 못 가지게 되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시면 좋게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55세 기유생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분들은 안으로 숨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또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인들과 어울려야 내가 그 사람들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래요.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한다, 뭐 나를 동정하냐 이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버리세요. 그래야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 67세 정유생 힘든 일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그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가실 수 있는 한 해기도 해요. 그치만 경솔하거나 조금 그런 말이라든가 경솔한 말,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시면 질타를 받으실 수 있대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이분들은 특히 올해 사고수가 좀 많이 따라요. 내가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발을 삐끗하실 수 있고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그냥 빨간불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자전거가 칠 수도 있고 이런 정말 안 좋은 사고수를 어이없는 사고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해니까 항상 좀 집중 있게 길을 다니더라도 좀 조심 있게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79세에 이분들은 내가 안 적어놨네. 79세가 무슨 생인지. 어쨌든 집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이 분들은 그냥 집이 편안해. 올해 뭔가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자손을 낳는 그 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좋게 작용을 해서 내가 얻는 해이기도 하고 그냥 좋은 일들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.